잠시 후 지구촌 리포트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구촌 리포트의 박명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아, 멀리 하와이도 지금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6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와이 최대 규모의 전통 축제인 알로하 페스티벌이 지난 9월 10일을 시작으로 약 3주간 오하우 섬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에 나와 계시는 정영돈 특파원을 불러서 생생하게 한번 축제 현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돈 특파원. 여보세요? 네? 정영돈 특파원? 네, 저는 하와이 축제도 왔습니다. 하와이 어디에 계십니까? 호놀룰루에 계십니까? 호놀룰루에 있다. 그곳에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날씨는 아주 소가을 날씨에 하늘은 높고 바람은 산산하며 아주 따뜻한 풍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천구마비의 날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 와이키키에 비키니 입은 여자들 많이 있습니까? 충분히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몇 시까지 주무셨나요? 어제 안 됐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 날 겁니까? 웃지 마시고 진작에 대답하십시오.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을 나실 겁니까? 일단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곧 낫겠군요. 현지 환율 시세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와이의 그 축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알로하 페스티벌, 예, 그곳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몸매를 자랑을 하면서 감사. 알겠습니다. 알로하 축제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정영동 군 오실 때 꼭 하와이의 특산품 오메가3 꼭 사오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해산물이 뛰어납니다. 자, 이상 지구촌 리포트 마치도록 하고요. 정영동 특파원, 그쪽에서 한번 터전을 잡아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막상 여기 오시면 일이 딱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냥 거기서 한유라 씨하고 그냥 좋은 세월 노인과 바다 하시면서 계시면 어떨지. 오실 때 꼭 오메가3와 할마주유 사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지구촌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 기대해 주고요.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쳐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냐, 지금. 이름 석자 외우는데. 아이. 좀 내려. 아, 어떻게 그, 처음 해보냐, 이거? 이렇게? 어, 그래. 알았어. 일 잘하는데? 연습 한번 해볼게. 민족 대명절 한가위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구촌, 지구촌 리포트. 아이씨, 다시 리포트. 아유, 지웠네. 리포트. 지구촌이 되면 또 리포트가 안 되네, 이거. 멀리 계시는 정영돈. 정영돈이네. 이게 어딜 나가던 안에 있던. 정준아, 유재석, 길, 정영돈. 아, 정영돈이 문제구만. 어디 가든지. 웃어? 야, 매니저 웃음이 나와?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웃어? 오보십시다. 야, 내가 들었는데 웃어?